의미 없는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 시간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시간을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움직이는 사건들의 연속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달력이나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해와 달과 같은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월의 변화를 측정했고, 일상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간을 돈에 비유한 철학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시간을 투자의 개념으로 정립한 사람은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루시우스 아네우스 세네카입니다. 그는 아포리즘, 삶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인생의 시간은 돈만큼 소중한 재화라며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대가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길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세네카의 시간에 대한 생각은 훗날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하여금 Time is money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합니다. 그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22세 때 13개 항목으로 된 인생의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인데 자신의 생활을 13주 단위로 나누어서 매주 한 개의 항목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심하며 살았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시간은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는 절대 시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수학적이며 진리적인 절대 시간은 외부의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뉴턴의 이론을 뒤집고 상대 시간을 주장합니다. 시간은 신축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중력이 센 곳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자들로부터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인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서는 1분이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 시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8명이 각자 제작한 10분 남짓한 단편 영화를 모아놓은 10 Minutes Cello에는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별에 중독되어라는 단편 영화가 실려 있습니다. 8광년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우주 비행사는 2046년 지구로 돌아옵니다. 지구는 80년의 세월이 흘러있지만 그의 신체 나이는 단지 10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게 변한 거리를 지나서 집으로 찾아가니 10살이었던 아들이 90살 노인이 되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핀 임종 직전의 백발 노인이 중년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낯설음을 넘어서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상대 시간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증명되었지만 그 전에 없었던 개념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개념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카이로스는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변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마저도 삼켜버리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카이로스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가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간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곧 기회인 셈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인류의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절대적이고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상대적이고 능동적이고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시간 관리란 사건이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능동적으로 사건을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관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